그럼 이어서 물순환 도시 안동 공감독 프로젝트의 서비스 디자인 운영 결과에 대하여 백수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랑 얼굴을 본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물순환 도시 안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느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인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거를 기관이 공공의 입장에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공감동 자문단이라고 하는 시민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축을 하고, 그 그룹하고 지금 함께 단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떻게 하면 시민하고 함께 느끼고 움직이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과 관련해 갖고 2회차의 워크숍을 한번 시민그룹들하고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그룹들하고 이야기 됐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고, 그 요약의 보고서는 사실 한 100여 페이지가 됐어요.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함축된 내용만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함께 움직일 건가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조금 참고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이너 관점에서의 추천을 좀 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추천되는 몇 가지 사례 같이 공유 드리면서 한 20분 안에 짧게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워크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고 거기에서 나왔는 중요한 종합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은 이 물순환 사업이라는 것이 안동시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재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쪽을 찾아왔었을 때이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보시는 물순환도시 안동 사업이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물순환 개선에 대해서 시민이 감각적인 차원으로,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차원으로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때 뭔가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색해보자라는 것이 워크숍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숍을 운영하기 이전에, 2회차 운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구축, 그런 다음에 워크숍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졌던 키퀘스천은 다음 네 가지와 같은데요. 시민은 물순환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시민은 물순환 사업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세 번째, 시민은 공공이 제공하는 정보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선호할 것이냐. 네 번째, 시민은 공공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젝트나 행사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선호하거나 기대할 것이냐.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시민 관점에서 찾아보자라는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 웜업에서는 본격적인 워크숍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 참여자가 워크숍 목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참여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에서는 물순환 사업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시민 참여자에게 공유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란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는지를 도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전달 방법 탐색하기에서는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 관점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 방법 탐색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시민은 어떤 것을 제시했었을 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된 총 240분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20장의 워크시트, 이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때 참여하셨던 시민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날 쥐어짰다고 했거든요. 20장의 워크시트를 가지고 240여 분 동안 두 팀에게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운영했는 경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는 일반 시민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20대에서 50대 남녀로 구성된 13명의 시민을 모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 안동에 거주한 안동 시민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롯된 의외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의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웜업, 이해하기, 그다음에 전달 방법 탐색하기, 참여 방법 탐색하기에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여기 주로 와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감동 자문단이라고 하는 자문단으로 구축된 워킹그룹 분들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0대에서 50대 남녀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혹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비롯된 의외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두 집단은 어떤 측면에서는 같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다음에 네 가지 꼭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를 분류하고 선별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이게 시민이 듣고 읽어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선별되거나 표현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익 가운데서 시민 관점에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석의 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체를 활용해야만 하는데요. 어떠한 매체들을 선별해서 활용해야 하며 그 매체에는 어떠한 유형의 컨텐츠가 먼저 개발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관점에서 시민이 이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다루어서 수기하거나 혹은 직접 몸을 이용해서 참여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분류 및 선별 표현에 관한 개발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하려고 할 때 다음에 정보 분류 및 선별 표현의 내용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물순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난이도 높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은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 방방곡곡 알려야 하는 정보, 컨텐츠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정보, 편익으로 인식되는 정보로 가지고 계신 물순환 사업의 방대한 정보를 분류해서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란 기술이나 기능용어 중심의 내용을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해서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표현 일체들이 쉽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도시에 비해서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높은 이상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이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자체를 방방곡곡 알려야 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컨텐츠가 되는 정보라는 것은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는
물이나 비가 비족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공간의 자연 친화적 개선을 선호함과 동시에 문화생활 공간의 개선 및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편익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 방방곡곡 알려야 하는 정보,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정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정보, 편익으로 인식되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를 분류하면서 얻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빗물이라는 것에 훨씬 더 매력도를 느낀다. 이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자연 발생적인 물을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기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강조된 어떤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관점의 편익에 관한 개발 원칙은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의 편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다음에 편익 분류 및 항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민들은 이것이 지역 고유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끼치는 영향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셨어요. 이건 안동 시민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여졌는데요. 안동 시민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에서 비롯된 지역 특유의 어떤 자원, 그 다음에 역사,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 자체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이슈가 이러한 도시 이미지의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편익으로 보신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편익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서적 이완과 휴식 혹은 육체적 안정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거나 보존하는 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면 그것은 편익이 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의 편익,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의 편익, 사회 차원에서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 편익에서 재미있게 뭐 저희가 도출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편익을 밝히실 때 단기 현재 시점의 개인 관점에서의 편익과 장기 미래 시점의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동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투태그룹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편익을 도출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매체 활용에 관한 개발 원칙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 앞으로 보시는 내용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시민하고 2회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지 되고 그 컨텐츠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 그 다음에 그것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청각 정보로서의 영상, 그 다음에 시각자료, 카드뉴스 타입의 시각자료가 선행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로인을 통해서 뿌려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메시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슬로건을 내셨어요. 이거 알려야 돼. 이거 좋은데 알리려고 할 때 이런 말들로 알리면 좋지 않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건 슬로건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의 가치를 함축하고 하는 짧고 간략한 문구를 개발하시고
빗물의 순환과 재활용의 원리를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를 영상으로 개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형량 개발 기법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단락별로 끄는 쉬운 글과 그림으로 요약 정리한 시각 자료를 개발 먼저 하셔야지 이걸 매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활용에 관한 개발 원칙을 저희가 도출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매체를 활용하실 때 최대한 시각화하셔야지 된다. 글이나 문자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짧은 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식화,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자료를 개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전달하실 때 반드시 이게 선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입니다.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시민 참여 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을 보실 때 시민들은 재미있게도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참여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수요 주체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시민 수요 주체만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밝히실 줄 알았는데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순환 사업을 주제로 시민 참여 방안을 고려할 때 안동시의 구성원을 아래와 같이 수요 주체, 공급 주체 전문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역량,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고려해서 간접 참여의 방안과 직접 참여의 방안을 모두 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간접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숙의라고 말하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활동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직접 참여라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이나 체험 활동의 일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참여에서 이벤트와 일상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참여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당연히 축제나 아니면 잔치나 페스티벌 같은 일회성의 이벤트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내실 줄 알았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이것이 정말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들을 제시해야지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어도 수요 주체를 구분할 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시민단체, 민간기업으로 구분해서 그 각각의 특징이나 자원이나 역량을 고려한 참여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참여 방안으로는 크게 표현 발상의 기회, 연구의 기회, 이해 학습의 기회, 토의의 기회를 얘기하셨고요. 그 각각의 중심이 되는 참여 주체를 다르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만들든 아니면 연구 모임을 지원하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과제들을 개발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 방안 가운데 이벤트성, 일회성의 어떤 참여 방안으로에서는 특히 축제나 페스티벌 등에서는 눈으로 보는 기회, 손으로 만지는 기회, 놀이하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기회라는 것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물순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시각화한 모형이나 체험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손으로 만지는 기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키트를 활용하고 키트를 활용한 체험 요소와의 결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놀이를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일상화에 관한 것인데요. 시민들은 이 물순환 사업이 일상화되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을 향유하는 기여. 예를 들면 랜드마크나 체험관이나 물순환
존을 구성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스치는 공간 안에서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빗물을 모으고 재활용하거나 비점 오염 발생을 줄이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행동을 개발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 실천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사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캐릭터나 굿즈, 이모티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개발 원칙을 도출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시를 하실 때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안동 시민이 미래를 안동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작업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지점을 강조하시면 유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도출하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했는 자료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종합할 수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는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앞으로 문순환 선도도시 안동 사업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통해서 안동시는 미래지향성과 자연지향성을 제고하여 안동의 미래도시 위상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성이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안동 시민이 안동시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는 새로운 매개체이며 나아가 안동시의 미래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연지향이라는 것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안동 사람의 의식과 태도이며 나아가 안동시의 미래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성과 자연지향성을 모두 다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 안동시가 고유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첨단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위상을 앞으로 투트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데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제언을 통해서 저희가 컨셉트 개발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원래는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통찰,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의 종합을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공감동 자문단께서 해나가셔야 될 작업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한번 실험하거나 테스트해 볼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해 나가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하실 수 있으실 만한 자료들을 지금 다 아마 인쇄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쇄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토타이핑 해 나가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